안녕하세요. 메이슨입니다. 우리 today's the 11th of October. We Tuesday class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What kind of food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문사가 들어가고 나서 kind of가 들어가면은요. 이거는 어떤 종류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은 이 앞에 어나 더가 들어가는 경우에 a kind of, the kind of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요. 이것도 음식의 한 종류 이런 식으로 종류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I am kind of foo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 여기에 있는 이 kind of는 제가 뭐라 그랬죠? 좀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요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kind of나 sort of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좀의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핵심은 뭐다? kind of나 sort of 앞에 아무것도 붙지가 않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체적으로 kind of랑 sort of 요거 문법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하시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회화에서 너무나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kind of와 sort of요.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널 좀 좋아해 라고 할 때 I like you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I kind of like you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난 너 조금 좋아해, 나 좀 배고파요, I'm hungry 이지만 I'm kind of hungry 라고 하는 순간 저 좀 배고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 같이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what kind of food 에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do you have 갖고 있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텐데 일단 여기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제 우리 인터넷 사운드가 인터넷이라고 T 사운드가 날아갈 수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ND 사운드랑 NT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에서 D 사운드랑 T 사운드가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kind of에서 D 사운드랑 of랑 연결이 되면은 kind of이라고 가셔야 돼요. kind of kind of. 하지만 이 kind of 사운드가 D 사운드가 날아가면서 N 사운드랑 of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요. kind of, kind of, kind of 사운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I mean what kind of boyfriend ar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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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생각보다 듣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what kind of food do you have? 갖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갖고 있는 거예요? A craving 이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crave 자체가 뭔가를 열망하다라는 동사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ing로 활용이 될 때는요. 뭔가를 열망하는 이라는 형용사로 활용이 돼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동사랑 연계가 될 때도 있어요. 왜요? 형용사니까요. I am craving 이라고 하면은요. I am hungry 보다도 여러분들 뭔가를 조금 더 갈망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배고픈 거는요. I am hungry 아니면 I am starving, I am starved 이렇게 해서 starving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엄청 배고플 때는 혹은 I am starved 이 뒤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런데 뭐가 정말로 먹고 싶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요. craving 하고 나서요. for을 넣으셔도 되고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선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나 정말 무엇을 먹고 싶어요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rave for 자체가 무엇 무엇을 열망하다 무엇 무엇을 대체적으로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 crave for를 많이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what kind of food do you have a craving for? 이거 대신에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는요. What do you want to eat? 이게 가장 간단한 문장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문장이에요. What do you want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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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요것만 하시면 되세요.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니? 라고 할 때 have a craving for 굳이 쓰실 필요 없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비동사로 얘기를 했죠.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What kind of food are you craving for? 하면 어떤 음식 먹고 싶니? 라고 이렇게 비동사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have 동사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do you have a craving for?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문제 전혀 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have 하고 쳐주시고요. a craving for 하셔도 괜찮고요. have 사운드랑 어랑 연결되면서 have a 사운드 연결될 수 있습니다. I'm sorry to interrupt. Do you have a minute? I'm sorry to interrupt. Do you have a minute? I'm sorry to interrupt. Do you have a minute? I'm sorry to interrupt. Do you have a minute? I'm sorry to interrupt. Do you have a minute? 그래서 what kind of foods do you have a craving for? 라고 했더니 well, I want to ea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to eat? 라고 얘기를 하니까 I want to eat something spicy. 해서 뭔가 조금 매운 것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운 무언가 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something이나 anything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hing 다음에 형용사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형용사 한이라고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 두셔야지 speaking 하실 때 something spicy가 바로바로 튀어나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eat something spicy 해가지고 조금 매운 거 좀 먹고 싶은 걸요. 그랬더니 then이 나왔어요. 제가 then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뜻은 그리고 나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nd then의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그러면 해가지고 in that case 뭐 아니면 so 해가지고 그러면의 의미. 세 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때에 그래서 at that time을 의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나 좀 뭔가 매운 것 좀 먹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때에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어색하죠. 지금 여기에 then은 뭐겠어요? 어? 그러면 so why don't we? 그래서 우리 먹는 게 어떨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자, 일단 why don't we 동사 뭐라 그랬죠? 우리 먹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유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대신에 how about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how about 주어 동사로 얘기를 해도 되고 혹은 how about ing로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먹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할 때 how about을 얘기를 하시려면은요. how about we eat 그대로 가시면 되세요. 혹은 ing로 얘기를 하실 때는 how about eating?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how about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let's로 하셔도 돼요. let's eat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의문문에서 하지 않을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let's eat some dinn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let's에는 웬만하면 의문문 잘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것까지가 잘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why don't 해서 자,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 많이 굴려줍니다. why don't 사운드가요? why don't, why don't 사운드로 why, e가 잘 들리지 않으면서 거의 why don't 사운드까지도 들으실 수 있을지 몰라요. why don't we have a talent show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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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약간의 개별 차이가 있겠죠? why don't 사운드가 약간 why don't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사운드로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n why don't we eat 하고 쳐주시면 되세요. 제가 전치사 앞이나 뒤에서 끊어지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why don't we eat 때 어디에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전치사 뭐를 써주시면 되죠? at을 만들어주시면 되죠. 어디 어디에서 먹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why don't we eat 하고 쉬어주시고 at on all you can eat buffet 라고 얘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은 여기까지 연결하셔도 돼요. why don't we eat at? Why don't we eat at? 하면서 여기 T 사운드,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굴려지면서 eat at, eat at, eat at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Hey, Dad! Can we eat at Haley's restaurant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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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why don't we eat at? 하고 쳐주시고 on all you can eat buffet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all you can eat buffet 자체가 여기까지 all you can eat 이게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는이라는 여러분들 이 buffet 자체가 unlimited 하잖아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이라는 게 all you can eat 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all you can eat 라는 마크가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팬시한 뷔페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흔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게 Chinese 아니면은 뭐 Seafood Restaurant에서 이렇게 뷔페 하시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거 뷔페가 아니고요. 뷔페에서 페에다가 강세를 찍어주세요.
버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혹은 버 혹은 브 사운드로 만들어 주시고 페이 사운드예요. 그래서 buffet, buffet 해가지고 뒤에 F2에 다강세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Yeah, lunch was wonderful. There was an amazing buf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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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ll you can eat buffet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why don't we eat at an at an at an 사운드로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불려지면은요 why don't we eat 하고 쉬어주시고 at an all you can eat buffet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we'll eat at a public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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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앞에서 끊어지면은 why don't we eat at an all you can eat buffet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variation이 좀 있을 것 같죠? 자, 그래서 okay, I saw 해서 내가 봤습니다. see의 과거가 될 텐데요. aw 사운드는 제가 all 사운드로 가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aw 그래서 I saw a good one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one이라는 친구는 앞에 무언가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뒤에 원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레스토랑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good one에서 good restaurant, good buffet를 내가 봤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원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on her way라고 하는 거 on one's way 하고 나서 to 장소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장소로 가는 길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on her way to 동사라고 하면은 동사를 하러 가는 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here이나 여러분들 there가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to를 들어가지 않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에 라고 얘기를 하실 때도 on her way to home이 아니고 그냥 home입니다. 우리 태지 형이 come back to home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come back home 이라고 해서 입에 많이 붙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ome back to home 하지 말고 come back home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은 아 home이라는 거는 집으로 가는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to를 쓰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on our way here 해서 여기로 오는 길에 내가 좋은 레스토랑 하나 봤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우리들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사실 on my way home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왜냐면은 야 내가 여기로 오는 길에 내가 좋은 레스토랑 봤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시면은요 여기다가 더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on the way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다 on one's way랑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on my way, on your way, on her way on his way, 그 다음에 여기처럼 우리들의 길처럼 on our way, 혹은 그들의 길일 때는 on their way 이거를 한꺼번에 다 퉁치는 게 그냥 on the way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And I'll get you a jamba juice on the way home. And I'll get you a jamba juice on the way home. And I'll get you a jamba juice on the way home. And I'll get you a jamba juice on the way home. And I'll get you a jamba juice on the way home. 그래서 I said a good one on the way here. 혹은 on our way인데 이 our이란 사운드는 빨리 연결되면 제가 or가 비슷한 사운드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We're not dropping a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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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다 보니까 on our 사운드가 on our, on our 사운드로 빠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We are on our way ther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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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okay, I saw a good one on our way here. 그래서 여기 오는 길에 내가 좋은 레스토랑 봤어 그랬더니 oh, the one near the plaza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near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장소가 나오는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Oh, the one near the plaza. 해서 plaza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센터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plaza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라자의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요, 광장이란 뜻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다니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람들이 많은 이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high foot traffic 이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랬더니 I'm sure 하고 나서 대시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 sure that 문장이라고 하면은요, 나는 문장을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I'm sure that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이 sure 대신에 convinced라는 우리 형용사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convinced에서 c까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positive 요거까지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도 I가 들어가서 positive 혹은 convinced 해가지고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실 때는 sure 대신에 이러한 형태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m sure 내가 확신합니다. We will gain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거예요. Some weight 해서 몸무게가 늘다라고 할 때 이 얻다라는 동사인 gain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ain weight, gain pound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살이 찌다, 몸무게가 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을 빼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lose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ose some weight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조금 독특하게 shed라는 동사, 원래는 shed라는 거는 반짝반짝 이렇게 막 광을 내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shed some pounds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살을 빼다라는 뜻으로도 활용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shed pounds 요거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거예요. lose some weight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e will get some weight 해서 우리가 좀 살이 찔 거야. 언제? this evening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라고 할 때 this evening이죠. today's evening이라고 잘 하지 않아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this evening, this afternoon, this morning, this day, this week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this evening보다 어때요? DC가 연결되면서 this evening 사운드가 연결이 돼야겠죠? At 8:15 this ev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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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I'm sure we will gain some weight this evening 해가지고 오늘 밤에 살 엄청 찍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no problem.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We can walk it off tomorrow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 동작하는 것을 언제? Tomorrow 내일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walk it off 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일단은 walk 자체는 걷다 라는 의미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walk 다음에 무엇 해서 무엇 하고 나서 off가 나왔을 때 의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오늘 알아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walk something off가 되면은요, 뭔가 살을 빼는 건데 걸으면서 살을 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이 something에 it을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walk pounds 혹은 walk weight off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I don't think I've eaten that much in my entire life. That's why my people wandered the desert for 40 years. Took that long to walk it off. I don't think I've eaten that much in my entire life. That's why my people wandered the desert for 40 years. Took that long to walk it off. 아시겠죠? 자, 근데 walk something off는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바람 좀 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냥 바람을 쐬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스트레스를 뭔가 release를 할 때 relief를 할 때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야, 너 바깥에 나가가지고 조금 스트레스 좀 풀고 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walk something off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바깥으로 나가서 힉 하고 나가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walk off 자체가 이렇게 walk away 그렇게 훅 하고 나가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은요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walk off는 나 갈게 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훅 하고 그냥 나가는 느낌
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요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walk it off라고 하면은 휙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뭐가 되겠다? lose weight을 하기 위해서 걷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walk it off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walk it보다 어떻게 돼요? walky walky 사운드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it off에서도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굴려지면서 walk it off까지 연결되면서 walk it off, walk it off 사운드가 연결이 될 겁니다. Took that long to walk i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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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산책을 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럴 때 go for a walk라는 동사가 있고요. 혹은 take를 써서 take a walk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세요. 자, 요거 두 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산책하다라고 할 때 우리 go for a walk 혹은 take a walk 두 가지 경우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Roy부터 요거 all the way 다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Roy, what kind of food do you have a craving for? Well, I want to eat something spicy. Then why don't we eat at an all-you-can-eat buffet? Okay, I saw a good one on our way here. Oh, the one near the plaza? I'm sure we will get some weight this evening. No problem. We can walk it off tomorrow. 까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see you guys on 우리 Wednesday class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Unless...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